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입니다. 은색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들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도로 곳곳에 사고 차량의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29일 오후 5시 연신내역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는 등 사고 당시 참혹했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70대 행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9세의 고령 운전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는 당시 사고 차량이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듯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고 전했습니다.